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병합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의 디렉토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기존에 있었던 저장소를 쓰지 않고 새로운 저장소에서 깔끔하게 다시 출발할 거예요. 왜냐면 좀 내용이 복잡하거든요. 자, git init manual -merge, merge는 병합하다는 뜻이죠. 자, manual merge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버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work.txt라는 파일에 1이라고 할게요. 심플하게 Ctrl, 알파벳, X, Y, 엔터 됐고요. 자, git add work.txt git commit -m work1 엔터 git l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버전이 생성이 된 것이죠. 아, 요거 l은 제가 이건 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git log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두 개로 쪼갰는데요. 오른쪽 화면은 제가 git log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화면이에요. 이걸 보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 거예요. 그 브랜치는 o2라는 브랜치를 만들 거고요. 그 브랜치와 마스터 브랜치를 병합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브랜치를 만들겠습니다. git branch o2 그리고 git check out 하기 전에 마스터 브랜치에서 우리가 master.tx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 2를 놓고 알파벳 x, y, 엔터 저장했습니다. git add master.txt git commit -am work2 됐죠? 아, 그런데 commit 내용을 앞에다가 전 마스터라고 좀 구분을 위해서 쓰고 싶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미 commit한 경우도 git commit-amend라고 하면 수정할 수 있어요. commit 메시지는. 자, 그리고 여기다 제가 앞에다 마스터라고 하고 Ctrl, 알파벳, X, Y,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ommit 메시지가 바뀌었죠? 자, 그럼 이제는 제가 o2로 가서 o2에는 o2.txt라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git checkout o2 그럼 헤드가 바뀌었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여기서 nano o2.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서는 o2라고 숫자를 쓰고요. Ctrl, 알파벳, X, Y, 엔터 git commit minus 아니죠, git add부터 해야죠. o2.txt git commit -m o2 work2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스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버전을 현재 버전으로 갖고 있고 o2는 이 버전을 현재 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버전에서는 우리가 master.txt라는 파일을 추가했고 o2 브랜치에서는 o2.txt라는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병합을 해봅시다.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저는 마스터에 o2 브랜치를 병합하고 싶어요. 방향은 o2 브랜치의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로 합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마스터 브랜치 상태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땡겨오고 싶은, 여러분이 나의 현재 브랜치로 병합하고 싶은 브랜치를 머지 명령을 통해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git merge 그리고 우리가 뭘 가져오고 싶다? o2 브랜치의 이 버전을 마스터 브랜치의 이 버전과 병합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싶다. 여기서 o2 엔터 치면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버전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또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오토 브랜치를 머지 하면서 생긴 머지 커밋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자, 컨트롤 알파벳 X 하면은 요 오른쪽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의 마스터는 새로운 브랜치를 현재 가리키고 있고, 이 새로운 브랜치, 아니, 새로운 커밋이죠. 새로운 커밋은 O2의 최신 커밋과 마스터의 이전 커밋을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머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더 해보세요. 이거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의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요 내용을 여러분이 취소해서 이전 상태로 돌리시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자, 취소하는 게 뭐죠? 리셋, 하드, 그리고 우리가 리셋하고 싶은 버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태가 과거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